저희가 5개월 정도 접종보호센터를 진행했는데 일부 오프닝 하면서 이렇게 진이 빠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에너지를 제가 4분 넘게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시작해봐야 될 텐데요. 면접에 합격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 같은 시간이죠. 면접 합격 성공 백서. 이 타이틀로 이분을 만나는 거는 네. 맨날 만났지만 네. 이 타이틀로 이분을 만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소아 의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무슨 너무 계속 웃어 일부 오프닝 하는데. 그죠? 아니 일단 너무 웃긴 게 무슨 오프닝이 5분을 하나 원래 이렇게 길었나 싶어서 약간 숨이 제가 막 차더라고요. 라디오 스타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또 이제 아니 무슨 저 거의 코너를 한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걸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네. 항상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코너는 어떤 네. 코너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미안하세요. 네. 네. 새로운 코너 또 만들었다고 미안하대요. 사람 똑같은데 예. 해보죠. 예. 어떤 코너입니까? 네. 예. 사람이 똑같으니까 뭐라도 이제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코너는요. 이런 겁니다. 이제 기업마다 뭐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직무마다 또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열정, 도전, 뭐 그러면 진취적인 인재, 맞아. 뭐 성실한 인재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번에는 좀 새로운 이제 틀을 마련해서 어떤 우리가 책 하나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하.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예.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좋은 얘기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여름날의 기적도 그렇고 쭉 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하나가 이제 뭐 도전적인 경험,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강사님들이 그렇죠. 이제 찾아보면 있다고 하지만 찾아봐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네. 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제가 항상 이제 많은 강사분들이 뭐 군대 경험 얘기하지 마라. 이제 모 강사님께서 목 놓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근데 진짜로 쓸 게 없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들도 맞아요. 이제 그걸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닌데 참 그래서 이거를 참 모범답안을 외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인사 담당자는 아, 진짜 목이 메이신 목이 네. 너무 슬퍼 목이 감기 네, 아직 감기가 예. 네. 자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네, 인사 담당자는 진짜로 뭐 열정적인 구직자를 뽑으려고 하고요. 또 네. 구직자는 또 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어떤 방법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끝 없는 술래잡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끝을 내는 확실한 방법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텐데 지금부터 네. 이거를 이제 찾아보는 코너가 이제 오늘 면접합격 네. 성공했었는데 시작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어떤 말하자면 나 이런 이미지는 보여지면 안 된다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안 그래서, 되는 부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열정적이지 않은 뭔가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야 될 텐데 그래서 면접에서 해서는 안 되는 블랙리스트 이런 인재는 되지 말자 이런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뭔가 네. 이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는 좀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오늘 그렇다면 어떤 주제인가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있으면 이제 막 네. 에너지가 업된 사람이 있고 같이 있으면 막 기가 빨리는 사람이 맞아요.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둘 다 그가? 아니 굉장히 에너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는 네. 분이었는데 이제 몇 주 동안 다이어트 탄수화물 안 드시다 보니까 좀 스스로 기가 빨리면서 네, 힘들었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게 불편하고 어렵고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을 예. 이제 왜 우리가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내 빨아들이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야, 에너지 뱀파이어 참 말을 네. 갖다 붙인 건데 진짜 그렇죠. 멋있네요. 은근히 멋있네요. 어떤 네. 느낌입니까 이게? 이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게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이제 경제 전문가인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네. 에너지 버스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버스. 네, 네 자기의 인생을 이제 버스에 비유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이 버스에 사람들을 많이 태워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중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는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길을 빨아들이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선 안 되는 유형 그게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옆에 있으면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기가 빨리는 듯한 네. 느낌을 주는 사람들 그런 유형 맞아요. 뭐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팀장 옆에서 가끔 불평, 불만을 할 때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불만을 막 일으키고 막 네. 아니면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의존적이고 이런 사람들 한번 어. 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네. 네,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한 명씩 있죠. 막 이게 근데 저는 이게 회사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제 주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취업 준비생들이 와서 이제 그런 형들이 있어요. 선생님,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장단점 못 써요? 이런 거. 저 못 쓸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네. 와가지고, 그죠? 그렇게. 네, 그런 스타일들. 막. 너를 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이런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막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솔직히 뭐, 선생님 지원 동기고, 뭐 돈 벌러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형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렇다면 뭐 알려주기 전에 정말 선생님께서 힘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맞아. 듭니다. 지금부터 네. 그 다섯 말씀하셨던 다섯 가지 유형을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목이 막매이네요. 주요점이 왜 이러는 거야? 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네. 눈물샘 자극형입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눈물로 막 너무 동정심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좀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네. 이게 눈물로 호소하면은 이게 넘어가느냐가 문제인 건데. 그렇죠. 그 어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잘 안 통하죠? 이거를 만약에 면접에 대응을 해보자면 이거를 막 이렇게 저 정말 막 이렇게 힘들었는데 뭐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말 어려웠지만 이걸 막 극복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감정에 호소하려는 지원자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탈락에 가까워질 수가 있죠. 사실은. 네. 뭐 얘기하다가 네.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괜히 없는 눈물을 짜내시는 분들 있죠. 이러면서 3초 네. 블랭크 있으신 분들. 요게 또 안 통할 수 있거든요. 많이 이걸 써먹는 게 마지막 한마디에서 또 그렇게 써먹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그러면서 시선은 45도. 참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 그렇죠? 너무 오고 싶은 마음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제로 있거든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뭐. 성별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윤정 아나운서는 누구예요? 저는 안 그러는데요. 제 주변에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막 맨날 우는 소리하고 나는 안 돼, 난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뭔가 옆 사람까지 기분 다운되게 만드는 사람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럼 맞아요. 저는 그건 정말 싫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좀 이렇게 멀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 가리는군요. 네. 그런 건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좀 지치게 하죠. 네, 그렇죠. 네. 자, 이런 스타일이 있는 이런 스타일도 이제 안 통한다는 네,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네. 어떤 또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책임 전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변명하는 이런 타입들.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혈액형이 아니죠. 그런 유형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임 전가형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면접에서 이제 드러날 때도 보면은 이제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경험을 이야기할 때 꼭 이런 친구도 있어요. 다 뭐가 다 문제인데 내가 뭘 어떻게 잘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추가 질문을 하죠. 그럼 본인이 잘못한 건 없었냐. 본인이 여기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질문했을 때 뭐 저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렇게 됐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에 대해서 맞아요. 이런 친구들 그 집단 토론 같은 거 할 때 보면 네. 그 팀 스터디 할 때 보면 그 말을 알겠는데 그럼 자기 말만 해. 그죠? 그런 것도 되게 있고 뭔지 알죠? 네네. 그리고 잘못되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핑계대고 네, 그렇죠. 변명하고 네, 자기한테는 맞습니다. 잘못이 없는 거 뭐 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그리고 토의 면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꼭 생겨요. 뭘 얘기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맞아요. 것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불평불만이 오히려 많은 그런 예, 유형이지 이런 것도 않을까. 아주 블랙리스트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네. 하시고요. 첫 번째가 눈물샘 자극형, 두 번째가 책임 전가형. 그렇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네.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 이제 헬프형 도와줘. 있습니다. 네. 도와줘.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근데 이 헬프형이 정말 많아요. 근데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선생님 이게 천자 기준인데 제가 지금 1024거든요. 24자만 좀 줄여서 보내주실래요? 막 이런 친구들. 뻔뻔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건 이제 대놓고 네. 별로지만 뭐 이런 분도 있어. 되게 이제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해달라고 안 하지만 계속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쵸. 정말 사람 피를 말립니다.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은 뱀파이어예요. 네. 맞아요. 이런 사람들 정말 진짜 네. 얄미운 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본인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당했죠. 그러니까 자기 일인데도 뭔가 네.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냥 하나씩 하나둘씩 도와주다가 다음에는 뭔가 내가 그 사람의 일 처리를 하는 뭔가 노예가 되는 듯한 당연한 듯이 맞아요, 맞아요. 네. 마치 당연한 듯이 그걸 안 해주면 삐져요 또.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그 회사 면접을 갔을 때는 네. 전혀 어떤 그 좋은 느낌을 줄 수 없겠죠. 그쵸. 자, 헬프형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 어떤 지원자를 이제 헬프형이라고 느끼냐면 이런 거 이제 아 무슨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아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야근을 하라고 하면 야근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야근 하라 그러면 해야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는데 좀 참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헬프형까지 제가 살펴봤고 네. 네 번째 비유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 아, 네 번째 유형은 엄살대장형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엄살이 엄청 심해. 네, 말로만 들어도 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은 엄청 하고 또 네. 네. 많이 힘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이게 뭐 대장정 같은 거 했다고 했을 때 정말 뭐 피가 나는 어떤 막 그런 되게 비장한 마치 전쟁터에 나갔다 온 듯한. 국토대장정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국토대장정을 나갔는데 정말 온 발가락에 물집이 다 터졌지만 그걸 참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터졌지만 네. 그걸 이겨내면서 뭐 이런 거 실상은 되게 그렇죠. 재밌게 노는 거거든요. 그렇죠. 힘들지만 그렇죠. 정말 반 거지가 되지만 그런 건데 해보셨어요? 예, 아주 해봤습니다. 예. 어때요? 근데 실제로 힘든가요? 15일 동안 해봤는데 네. 엄청 먹어도 한 10kg 빠져요. 왜 그러냐면 힘들긴 힘드네요. 이렇게 힘들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해요. 네. 하면서 느꼈던 거는 걷다가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옆 사람이 잡아주면 한 10분 동안 잔 경험도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건 이제 딴 얘기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좀 담백하게 쓰면 좋은데 너무 본인만 가장 죽을 것 같았던 네.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에피소드 국토대장정밖에 없는데 조민호 선생님이 자꾸 군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막 없는 거를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려다 보면 되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착각을 하고 막 이렇게 엄청 거창하게 써요. 그래서 이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수정해라 했더니 아 근데 선생님 이게 제가 스터디를 해봤는데 스터디에서 이거 임팩트 없다고 양념 좀 더 칠하고 다른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래야 좀 자극이 돼서 면접관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 진짜 너 스터디 하지 말라고? 너, 그럴 거면 스터디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죠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MSG를 친다고 별로인 경험이 더 별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MSG 쳤구나 싶으면 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사실 이게 다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걸 맞아요. 읽는 인사 담당자들도 뭐 국토대장정이며 동아리 활동이며 다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면 아 이렇게 엄살이야 약간 오히려 이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 네. 이 네 가지 유형이었죠. 네. 에너지 뱀파이어들 이렇게 네. 정말 누구라도 뽑기 싫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설마 이런 형이었나 하고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네. 시간이 문제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분들이 본인을 또 몰라요. 몰라요. 맞아요. 난 저게 아니야라고 하지만. 본인이 모른다는 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네. 이게 근데 알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이게 MSG를 아무리 치고 뭐하고 해도 내가 정말 그렇게 느낀 거거든요. 그 당시 정말 물집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모습들은 좀 많이 내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너무 맞아요. 이렇게 부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섯 가지 유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네. 눈물샘 자극형, 책임전가형, 헬프형, 헬프형. 엄살대장형.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네. 여기는 없는데. 예. 아, 네. 마지막은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너무 본인이 너무 자신만만형이죠. 자화자찬하고 막. 네, 자화자찬에 좀 말도 세게 하는 좀 거친 자폭형. 언어. 네. 그런 거칠고 센 언어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 뭐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뭐 금턴, 뭐 흑턴,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부장인 턴이라고 있습니다. 네. 만년 부장. 단연 부장이 아니라 인턴을 하도 많이 해서 거의 인턴계 부장. 부장급 이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정말로 거의 갑옷을 찬 듯한 자신감이 있어요 실제로 맞아. 그래서
너무 막 이제 자기 이게 다 맞고 막 이래서 토론을 한다 그래도 아 그거 아니고요. 본인 의견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거의 정말 부장님처럼 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너무 이제 이야기를 세게 하고 아 이게 다 맞고 제 생각은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 기업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자기가 볼 땐 그게 굉장히 좀 쿨해 보이고 좀 뭔가 주도 면밀해 보이고 좀 주장이 네. 강하면은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지 않구나라고 네. 좋게 볼 거라 생각하지만 또 네. 너무 강한 느낌도 좋은 느낌 줄 수 없다는 거 네, 기억을 그렇습니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모범 답안은 항상 외우고 네. 또 의존적인 말투,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투, 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투 같은 건 고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앞반 면접 때 본인은 모르지만 그런 면접을 통해서 금세 본인의 그 단점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네. 이제부터 좀 핵심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앞에서 지켜봤던 비호감형들,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어떤 기분 좋은 사람, 신입선되기 네. 위해서 저희가 how to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래서 에너지 버스에 나오는 목차들만 이렇게 쭉 보셔도 네.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제시가 잘 되어 있어요. 짚어볼까요? 예. 네, 짚어보면요. 1번 네. 당신의 버스의 운전자는 바로 당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주도적으로, 2번 네, 예. 당신의 버스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네, 3번 당신의 버스를 긍정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4번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당신의 비전을 공유해라. 그리고 5번 버스에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본인에게 좀 어느 정도 관심 없는 뭐 면접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제 포기를 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6번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를 타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그다음에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8번 목표를 갖고 운전해라. 그리고 9번 버스를 타고 있는 동안 즐겨라.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1번 네. 당신 버스의 운전자는 당신 자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하는 일에 뭔가 책임을 지는 네. 모습을 가져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말 참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소호 쌤은 뭐 어떤 느낌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좋아요? 네. 정말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 저는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에너지랑 열정을 뿜어내라 이런 얘기를 좀 되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송아 쌤만의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는 방법이 있다면 뭐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근데 진짜 되게 단순한 건데 그냥 긍정적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접에 들어가면 막 세상 진지해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저 여기서 인턴했고 막 이런 어려움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지한 얘기로 채워야 네. 본인이 좀 더 네. 있어 보인다. 뭔가 대단한 결과를 막 제시를 해야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막 자꾸 제가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 성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성취가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면접관들은 알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대신에 아, 그 과정 속에서 뭐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에 관심 많아서 여기에 열정 쏟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걸 너무 막 지나치게 막 심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맞아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송아쌤을 매일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이제 가족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네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그런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 중에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네. 목적지를 향한 당신의 비전을 공유해라. 어쨌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취업 준비생들도 네. 이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정보가 있는데 그걸 공유하면 그 나중에 또 누가 써먹을까봐 본인만 이렇게 꼭 움켜쥐고 있는데 사실 다 알거든요. 요즘에 웬만한 정보들은 다 공유가 되고 그런데 그거를 얼른 서로 내가 하나 주고 얘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가 되고 서로서로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요즘 너무 경쟁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꼭꼭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이게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버스의 면접관을 초대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토의나 토론 같은 걸 해도 같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이루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본인만 너무 독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어제 제가 굉장히 좀 이 동종업계에 계신 선배님들 네. 좀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선배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뭐 목적이 있고 좋은 일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비전이 중요한 게 딱 그게 삼박자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 일을 왜 해야 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 골로 가는 그 목표로까지 가는 그게 딱 들어맞지 않으면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걸 보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2번 얘기 중에 네.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건 열망, 비전, 집중. 그러니까 이게 버스를 몰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자유를 갈망하신 분들은 뭐야 목적지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내 삶을 영위해 가는 거는 그 목적과 비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여기 이번에 있네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니, 이분이 굉장한 분이 존 고든이라면 제가 뵙진 못했지만 네 이게 그래서 2권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책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네. 그래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꼭 본인이 뭐 어떤 책을 가장 최근에 읽었느냐 이런 질문도 요즘도 왕왕 하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사실 쉽게 읽을 수 있는 되게 짧게 되어 있는 책이라서 한번 꼭 쓱쓱 읽어보시면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그러겠네요. 수 있어서 저기 뭐야 공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아나운서 최근에 뭐 읽었어요? 제가? 최근에요. 저는 쉬기만 했습니까? 영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 뭐 봤어요? 네. 영화는 기억에 뭐... 남은 게 있을 것 같아. 영화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네, 최근에는 밀정 봤고 그래서 네. 재밌나요? 딱히 이런 에너지 버스와 관련된 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은주 아나운서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전 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전은 네.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서 좋은 앵커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화쌤 뭐예요? 저의 비전이요? 소화쌤 볼 때도 되게 궁금해요.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연 그 목적은 어떤 것인지 제가 네. 좀 이게 올바른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일단 되는 대로 다 하거든요. 돈이 목적입니까? 예. 궁극적인 목적이야. 예.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래서 약간 내 버스에 사람들이 안 타나.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약간 알 수 없게 이곳저곳을 네, 방랑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 버스에 안 타나 싶은 최근에 감명도 드네요. 그 네. 이제 9월 10월 통하면서 뭐 어제 봤던 누구죠? 태성 쌤도 그렇고. 네. 그제 봤던 민혁쌤도 그렇고 지금 송아쌤도 되게 바빴겠지만 네. 기억에 남는 뭐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친구들한테 뭐 이런 얘기 해줬다거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애가 있었다.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저 진짜 제가 되게 뿌듯했던 사례가 있는데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한 친구는 진짜 근데 이 친구를 생각하면 이 에너지 버스장이 진짜 많은 게 이 친구 되게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 작년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당장 뭐 살 곳도 1년 상간으로 아니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게 작년이었다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래서 당장 이제 뭐 보험금 이런 문제도 있고 뭐 하고 해서 당장 살 집이 없어서 친구 집에 살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네. 그러니까 호를 단신된 거예요? 네, 정말로. 어허. 그랬는데 정말 긍정적이고 되게 밝고 명랑한. 공부는 좀 잘한 친구였어요? 네, 공부는 좀 잘했는데. 네. 공부는 좀 잘했는데 그런 친구였는데 막 되게 막 항상 밝게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런 항상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너의 마음인 건지 아니면은 그런 척하는 건지.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 그 친구가 긍정적일 수 있는 건 생각이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이렇게 깊게 있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그런 생각 아예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어나게 될 그 연쇄적인 고민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려 노력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 친구 지금 뭐 합니까? 그 친구 지금 잘 다니고 있죠. 굴지에 가장 연봉 높다는 그 대기업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 긍정이란 말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저도 네.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좋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면 스스로가 본인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망쳐간다고 하죠. 그리고 네, 또 맞아요. 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80-90% 내가 하는 그 염려나 안 좋은 일 생각들 중에 80-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좋은 말이네요. 너무 이렇게 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네. 마시고 오늘 이 우리 임송아 쌤이 가르쳐 준 네. 에너지 버스에 탑승을 좀 하셔갖고 네. 본인도 좀 배우시고 운전을 해가면서 좋은 사람들 있을 때 한 번씩 태워갖고 또 그의 네. 본인의 비전도 공유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가져봤습니다. 네, 자, 이 에너지 네. 그 뱀파이어 유형이 되기보다는 좀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네. 송아 쌤께서 취준생 여러분들 위해 한 말씀 해주시죠. 선목하면 이번 주가 큐. 진짜 예. 피의 한 주입니다. 피의 한 주. 이번 주 맞습니까? 왜냐하면 화요일부터 화요일에 정말 현대차그룹 그리고 LG그룹 발표가 쫙쫙 났고요. 수요일에 KT가 났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한가로운 친구들은 정말 슬픔의 주말을 보낼 거예요. 그때 그 민혁쌤이 했던 네. 그 중위 친구, 국민대 네. 중위 친구, 그 친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친구는 그거예요. 서류가 이제 면제예요. 아, 그때 그 콘서트, 네, 그거 면제해서. 이번 주에 났던 거는 서류 통과.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토크 콘서트 이런 거 못했던 친구들이 이제 서류 발표가 쫙쫙 났는데 진짜 애들이, 아, 친구들이 정말 막, 극단적인 이야기가 선생님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해요. 근데, 네. 근데 정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막 네다섯 개 서류 합격한 친구가 최종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다 불합격인 친구들도 있고. 하나만 했어도 되는 친구가 있고. 네, 그냥 딸랑 어떻게 하나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는데 그걸로 최종 합격 된 친구도 있고. 그럼 결국엔 이 친구는 최종 합격이고 이 친구는 최종 불합격인 거거든요. 맞아요. 네. 가능성이 높은 건 좋겠지만 그냥 지금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너무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네. 네, 정말 긍정적으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약적인 한 주, 네. 집약적인 에너지 소모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면접 합격 성공 백서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